가을 감성 가득한 오후, 나무와 하나 된 선혜 씨. 그런데 어쩐지 좀 쓸쓸해 보이는데, 아니 뭔 일이래요? 아니 제가 가을이라서 쓸쓸한 것도 있고 뭔가 고민하고 걱정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요. 시무룩해진 선혜 씨를 위해 담당 PD가 나섰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D님이요? 네, 추석 선물로 생각하고 따라오세요. 어? 어떻게요? 그냥 따라와보세요. 따라오라고요? 뭔가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출동! 작지만 효과는 크다! 손톱 및 가시배기 같은 규제 개선! 리얼리? 생활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들이 받은 다양한 선물들! 풀린 규제로 일을 냈다는 뜨끈뜨끈한 창업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한다! 담당 PD를 따라 도착한 이곳. 와, 무언가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음? 지금 뭔가 배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조용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에 착석! 이거는 미리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듯이 미리 찍어놓으면 더 좋다고 했지? 그렇다! 대한민국의 예비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바로 메이크업 아카데미! 시대 메이크업으로 해서 1950년대 마릴린 먼로 메이크업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말이 있는 듯한 선혜 씨! 왜 부르는데? 저 이거 예전에 했었는데 헤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만뒀었단 말이에요. 여길 또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이제 헤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생뚱맞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피디님 맘대로 그게 돼요? 네, 됐네요. 근데 제 맘대로는 아니고요. 법이 그렇대요. 리얼리? 진짜? 법이 바뀌기라도 한 거야? 때는 바야흐로 2년 전! 메이크업을 배우고 싶어 학원을 찾은 선혜 씨! 하지만! 메이크업 자격증을 위해선 헤어 기술도 필수로 배워야 했는데! 선혜 씨, 설마 손님 머리도 이렇게 해놓진 않을 거지? 아니 난 메이크업만 하고 싶은데 왜 헤어까지 같이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이제 안녕! 선생님 저도 예전에 메이크업 자격증을 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워낙 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헤어 때문에 자격증을 포기했었거든요. 이게 좀 바뀌었나요? 네, 예전에 헤어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 많으신데요. 이제 자격 분리가 됐기 때문에 메이크업 원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자격증만 딸 수 있게 개선이 되어서 이제 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아니 진짜? 리얼리? 메이크업과 헤어를 함께 해야 한다는 불편함! 이제는 고민 끝! 정부는 전문화, 특성화되어가는 미용 산업의 변화를 반영해 헤어 전문 미용업을 분리하고 메이크업 전문샵의 창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그 결과 전문 메이크업 샵을 차리고 싶어하던 창업자들과 메이크업만 배우고 싶어하던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렇게 학원을 찾아 메이크업을 배우는 예비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늘었다고. 그야말로 규제 개선이 창업의 열쇠가 되어주고 있는데 메이크업과 헤어 기술의 분리! 그 효과가 일석이조네 그려! 얼쓰! 메이크업 자격증만 따도 이제 샵 같은 거 나중에 장래를 생각하면은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메이크업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헤어를 따로 안 받아도 되니까 더 실력이 메이크업 쪽으로 많이 빨리 늘 것 같아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소식이 반가운 또 한 사람이 있다. 메이크업 기술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을 더해 공부하는 홍선혜 리포터. 와, 수능 준비하는 학생 같다. 피디님 배 안 고프세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공부 너무 열심히 했어요 지금. 공부 먹으러 갈까요? 먹으러? 완전 좋아요. 진짜 먹어요. 맛있는 거? 체력도 공부력이다? 선혜 씨를 위해 준비한 건강 음식이 있다는 이곳. 이런 데가 있었네. 배고프죠? 네. 코스 요리가 한상 떡하니 차려지는데 담백한 맛이 일품인 크림 파스타와 부드러운 콘스프. 아니 잠깐만, 근데 왜 이런 분이야? 진짜 혼자 먹어요? 네. 진짜? 네. 뭐 일단 먹어본다 선혜 씨는. 진짜 맛있어. 왜 1인분만 시켰어요? 같이 먹지. 아, 같이 먹지 진짜. 왜 라면을 먹는데? 뭔가 이상한데? 감독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한 입만 드세요. 좀 괜찮아요. 오늘 다 짰나? 자, 재료 놔주세요.
재료가 나와요? 되게 특별한 거. 엄마가 귀한 거. 이거구나. 자, 드디어 재료가 공개되는데 과연 그 정체는? 어? 이게 뭐야? 어? 아! 오늘 요리의 주인공과 마주한 서리 씨. 어, 이거 정지 화면 아닙니다. 이 벌레 아니에요? 네, 미럼. 미럼이라고요. 그 서리 씨 지금 먹은 거 다 이 식용곤 중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이게 여기 들어간 거예요? 네, 모든 음식에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있는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에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울지 마, 똑. 평범해 보이는 이곳이 바로 국내 최초 식용곤충 전문 레스토랑. 사전 예약제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예약을 하셔야 되고 식사 시간은 1시간 반 정도고요. 식사 시간이 끝나면 드셨던 음식에 들어가 있던 어떤 영양 성분이라든가 어떤 곤충을 이용해서 활용되었던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요. 말린 미로암은 이렇게 가루로도 활용해서 요리를 하는데 선혜 씨가 맛있게 먹은 파스타도 이렇게 미로암의 가루를 넣어서 반죽한 면을 이용한 파스타라고 한다. 그렇다 보니 그냥 봐선 곤충이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겠다. 영양학적 가치가 가장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네. 일단 단백질적인 부분에서 축산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영양만점 식용곤충, 사육비용 또한 효율적이라고 한다. 가축사료 10분의 1 비용으로 똑똑히 동일한 분량의 단백질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 차세대 먹을거리로도 떠오르고 있다. 또한 그 인기와 관심에 힘입어 식용곤충의 종류가 확대되고 관련 규제도 개선되다 보니 식용곤충을 재료로 하는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저희가 지금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던 것도 규제가 많이 완화됐고 식약처라든가 농림부에서 일반 식품으로 이 식용곤충을 허가하는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 규제가 풀리니 국민이 일냈다. 징그럽게만 생각했던 곤충이 훌륭한 요리로. 메이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창업도 가능하고 크고 작은 규제 개선으로 창업과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 규제 개선이 주는 선물로 올해도 풍성한 한가위를 누려보자.